빠방 하이. 70년대 물가, 된장찌개 한 그릇은 250원, 냉면은 400원, 돼지고기 한 근에 450원이었던 시절. 이렇게 보니 세월이 체감되는데요. 이번에는 70년대 음식 문화를 탈탈 털어볼게요.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TOP5 70년대 편 시작하겠습니다. 설탕도 귀하던 시절 60년대 출시된 크림빵 너무 맛있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껴 먹으려고 한 입씩 조금씩 녹여 먹었는데요. 60년대를 주름잡았던 게 크림빵이라면 70년대는 보름달빵입니다. 달걀과 크림을 듬뿍 넣은 보름달빵, 둥그런 빵 사이에 달콤한 크림, 예술이었죠. 다만 제조 공정상 크림이 한쪽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빵을 떼어내고 크림을 골고루 잘 바른 뒤 다시 부쳐 먹는 게 국룰이었다는, 크기도 큼지막하고 기름져서 영양도 만점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요. 여러 상황 에서 끼니를 대체할 빵으로도 활용됐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문상객들에게 술 한 병과 먹거리를 담은 비닐봉지를 전하곤 했던 옛날. 여기서 보름달빵은 꼭 빠지지 않았고요.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던 노동자들에게 야식으로 지급되기도 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시간에 지급되던 달콤한 빵. 하지만 이걸 먹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고향에 있는 가족 생각이 앞섰던 건데요. 하나씩 모으다 보면 유통기한이 지나버리기 일쑤. 그래서 빵개를 했습니다. 빵개원 10명을 모아 개를 하면 한 번에 10개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 날이면 설레는 마음에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고. 70년대 하면 떠오르는 센세이셔널한 간식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호빵. 크림빵을 데이트시켰던 삼림식품, 이번엔 비수기인 겨울철에 잘 팔릴만한 제품 개발에 도전합니다. 거리마다 따뜻하게 데워 팔던 찐빵에서 영감을 얻는데요. 1971년 10월 뜨거워서 호호 분다는 의미의 호빵을 선보이죠. 사실 호빵의 대중화 과정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직접 쪄야 해서 번거롭다 하는 이유로 가게에서 제품 자체를 받아주지 않았던 건데요. 연탄을 활용한 원통형 찜통을 배포하면서 찜통에서 갓 나온 촉촉한 식감을 유지할 수 있었죠. 출시 당시 호빵은 꽤 비쌌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50원 하던 시절 호빵은 한 개에 20원으로 현재 시세로는 개당 4,000원 이상이었던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빵은 국민 겨울 간식으로 자리매김했고요. 현재 누적 판매량 65억 개를 넘어섰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매년 호빵을 2.6개씩 먹은 수준이라고. 10여 년 전만 해도 문방구나 동네 슈퍼에 가면 호빵찜기가 무조건 있었는데요. 길을 가던 사람들은 가게 앞에 호빵찜기가 나와있는 것을 보고 겨울이 왔음을 실감했던 게 일상이었죠. 이후 긴 세월 동안 소비자들의 입맛이 다양해지면서 피자, 고구마, 단호박, 김치, 불닭 등 여러가지 맛이 나왔지만요. 그래도 가장 많이 팔리는 건 단팥 호빵이라고 하네요. 어릴 때만 해도 호빵찜기가 나와있으면 무조건 사먹었는데 그립네요. 우리나라 사람들 조미료는 언제부터 사용했을까요? 최초의 한국산 화학조미료는 미원입니다. 국, 찌개, 국수, 조림 등 거의 모든 한식 요리에 어울려서 밥상 해결사로 급부상했고요. 주부들 사이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이 되었죠. 모든 조미료가 미원으로 통칭될 만큼 조미료의 대명사가 된 건데요. 70년대에는 예쁘게 포장된 미원을 선물하는 게 유행이었고요. 당시 최고 여배우라면 미원 광고 모델을 거쳐야 했죠. 이렇게 잘 되는데 경쟁사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죠.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경쟁과 더불어 세계의 전쟁으로 꼽히는 일명 조미료 전쟁이 벌어집니다. 만나니, 미성, 육미소, 진미, 마끄만 등 여러 제품들이 나왔지만 결과는 대패. 미원에 비빌수조차 없었죠. 이때 삼성 계열사였던 제일제당이 출사표를 던집니다. 맛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미풍을 출시. TV는 구경하기도 어렵던 시절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던 신문 광고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칩니다. 파격적인 경품 광고까지 진행하는데요. 1970년 1월 미풍 봉지 5장을 보내면 선착순 만 명에게 고급 스웨터를 준다는 것. 미원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선착순 만 명에게 무려 순금 반지를 내걸었다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파격적 경품 행사에 온 나라가 떠들썩해졌는데요. 그 후 릴레이로 끝없는 경품 전쟁을 벌였죠. 주부들은 너도나도 경품 욕심에 필요 이상의 조미료를 사다가 다른 그릇에 옮겨 담고 포장지를 보내기 바빴는데요. 음모협소로 우체국이 큰 돈을 벌었다고 할 정도였다는, 과소비를 조장하고 사행심을 자극한다며 경찰 당국이 단속에 나서기에 이르렀고 결국 두 회사에서 사은잔치 중지 성명서를 내면서 사건이 일단락됐죠. 그러나 경품잔치 후에도 여전히 만년 2인자였던 미풍. 오죽하면 삼성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이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세상에서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식이고 두 번째가 골프요, 세 번째가 미원이라고. 그래도 제1제당은 물러서지 않고 1975년 새로운 조미료를 출시하는데요. 바로 다시다. 입맛을 다시다에서 따온 순 우리말로 쇠고기 국물 맛으로 차별했고요. 저렴하게
고객에게 고기 맛을 낼 수 있는 비법으로 금세 핫해졌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다시다 성공의 1등 공신은 배우 김혜자 씨였는데요. 그래 입맛이야 라는 광고가 제대로 먹혔죠. 이후 무려 25년간 우리나라 최장수 광고 모델로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했다는 위기감을 느낀 미원이 만나라는 신제품을 내놓기도 했지만 이미 대세는 기울었다고 하네요. 경품으로 순금 반지를 1만 개나 뿌렸다니 새삼 놀랍네요. 우리나라의 대표 서민술 소주 한 병당 2,000원이 안 되는 가격,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빨리 취할 수 있는 술이죠. 한반도에 소주가 처음 들어온 시기는 1300년대 고려 말입니다. 중류식 소주로 술마다 고유의 맛과 향이 있었지만요, 서민들이 마실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술보다 곡식이 많이 필요하고 제조 방법도 까다로워 귀족층이나 마실 수 있는 술이었거든요. 조선시대에는 곡식을 낭비한다며 민가에서 소주 제조를 금지하기도 했다는, 이처럼 고급 술로 대접받던 소주가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건 1900년대 이후입니다. 20도에서 35도까지 왔다 갔다 했던 도수가 국민 도수인 25도로 굳어진 것도 이때쯤이었는데요. 식량 부족을 이유로 시행된 양곡 관리법이 그 시작이었죠. 곡식이 많이 소요되는 중류식 소주 대신 고구마, 타피오카 등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에 물을 탄 희석식 소주로 전부 교체된 건데요. 중류식 소주보다 저렴하고 대량 생산에 용이해 가격이 저렴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부 업체에 시장 독점을 방지하고 지방 소주 업체들을 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자도주 보호 규정이 신설됩니다. 시도별로 하나의 업체만 허용, 전국에 200여 개에 이르던 소주 양조장이 각 시를 대표하는 10개소로 통폐합됐고요. 생산량의 50% 이상은 무조건 해당 지역에서 소비하도록 했습니다. 지역경제발전과 애양심을 연계시키면서 지역소주 개념이 굳어졌다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 등 각각의 근거지를 두고 저마다 특색 있는 소주를 생산하고 있죠. 지금과 달리 병 사이즈도 다양했습니다. 빗병 소주를 들어보셨나요? 무려 1.8리터로 한 대를 담을 수 있는 분량의 병을 말합니다. 수요가 진짜 많았던 게요. 지금과 달리 식솔이 많았던 시절 여럿이 한 잔씩이라도 하려면 적은 양의 소주로는 턱없이 모자랐고요. 세찬 반주로도 대병 소주를 쓰는 게 농촌 풍경이었죠. 포장마차도 무시할 수 없는 고객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 대병 소주를 구입해 잔술로 판매했다는, 옛날에는 소주 한 병 달라고 하면 작은 거 아님 대병으로 라는 질문을 먼저 했다는데요. 집안 어르신들은 남은 술을 헝겊으로 막아 벽장에 넣어두고 홀짝홀짝 마시곤 했다네요. 70년대 서민의 서름을 달래주던 소주, 별다른 안주도 없이 깡소주로 마시는 게 대세였죠. 도수도 높은데 깡소주라니 지금 생각하면 정말 대단했네요. 혼분식 장려운동과 밀가루 수입이 본격화되면서 꽃피우기 시작한 우리나라 빵문화. 70년대 학창시절을 지낸 이들에게 빵집은 잊을 수 없는 낭만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최고의 데이트 장소였거든요. 지금은 보통 카페를 가지만 당시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이 다방을 간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기껏 가봐야 빵집이 고작이었죠. 그래서 젊은 층에게는 빵집, 중장년층에게는 다방이 만남의 장소였다는, 그 시절 빵집 창문을 들여다보면 서너 명씩 짝을 지어 즉석 만남을 하는 젊은 남녀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음료수는 우유가 콩물, 접시에 빵을 산처럼 담아 아주 큰 포크를 하나씩 나눠줬죠. 이럴 땐 절대 손으로 안 먹고 점잔을 빼며 큰 빵을 통째로 포크로 찍어서 들고 먹었다고 하네요. 옛 70년대 빵집의 주력 메뉴는 단팥빵, 소보로빵, 크림빵, 곰보빵, 소라빵 등, 이외에도 형광등이 켜져 있는 진열장 안에는 몇 개의 케이크와 함께 오란다빵, 사라다빵, 덴마크빵처럼 이름조차 생소한 빵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특히 뉴욕제과, 나폴레옹 과자점, 태극당은 성지로 통할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유명 빵집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태극당, 큼지막한 야채 사라다로 유명했습니다. 부드러운 빵 안에는 각종 채소와 감자를 으깨 만든 샐러드가 가득 들어있었는데요.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해 한 끼 식사로도 손색이 없었죠. 1970년대에 개발한 모나카 아이스크림의 인기는 전국을 흔들 정도였습니다. 부드럽고 바삭한 과자 사이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꽉꽉 채워넣어 진한 바닐라 향과 우유의 고소함이 입안에 퍼졌다고. 대전 성심당의 대표 상품은 튀김 소보로 팥소가 듬뿍 들어있고 기름에 한번 튀겨낸다는 게 특징인데요. 고소한 맛에 지금도 불티나게 팔리고 있죠. 군산 이성당 하면 떠오르는 빵은 단팥빵과 야채빵입니다. 단팥빵은 일반 빵에 비해 앙금이 2배 이상 들어가 빵 자체가 단단하고 두툼하고요. 야채빵은 양배추, 당근 등 각종 채소로 속을 가득 채워 느끼하지 않고 아삭거리는 식감이 좋았다고 하죠. 그 시절 잼민이라면 짜장면 다음으로 좋아했던 먹거리였던 빵, 빵집에서 어머니가 시켜주신 소보루빵을 먹을 때면 세상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다는데요. 갑자기 소보루빵 땡기네요.
6.25 전쟁 직후 우리나라를 덮친 건 굶주림이었습니다. 5,60년대 베이비붐으로 인구는 매년 3%씩 크게 늘어나는 데 반해 주식인 쌀이 부족했던 건데요. 쌀 생산량이 답보를 거듭하면서 날이 갈수록 심각해졌죠. 보통 쌀을 아껴 먹기 위해 보리쌀을 섞거나 멀건죽을 끓여 먹었다는, 그나마 보리고개를 넘겨주던 보리마저 흉년을 맞을 때면 농촌과 도시 할 것 없이 견디기 어려워졌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 쌀이 있다면 숟가락 수를 줄이려고 도시의 식모살이로 보냈고요. 소식이라도 끊기면 영영 못 보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너무 배고플 때는 허기를 달리기 위해 물을 들이켜고 허리끈을 졸라맸던 시절, 평생 소원은 흰 쌀밥에 고깃국을 실컷 먹고 죽는 거라고 다들 입모아 말했죠. 이쯤 되자 생산성이 좋은 벼품종 개량은 절체절명의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한국, 일본 등 동북아에서 재배하는 자포니카형과 흔히 안남미라 불리는 동남아의 인디카형으로 나뉘는 벼, 여러 시행착오 끝에 마침내 1971년 이 두 품종을 교배하여 얻은 기적의 벽시 개발에 성공합니다. 생산성이 비할 바 없이 높았는데요. 기존의 벼보다 40알 정도 많고 키가 작아 잘 쓰러지지 않았죠. 정부는 이 새로운 벼에 통일벼라는 이름을 붙이고 재배에 온 열정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의 반응은 의외로 냉담했는데요. 인디카종과 자포니카종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었던 통일벼, 모양새는 자포니카종 같았지만 맛은 푸석푸석한 인디카종에 가까웠습니다. 맛이 없다며 농민들이 기피한 건데요. 하지만 아직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 맛이 없더라도 충분히 먹이는 게 정부의 1차적 목표였고요. 논을 강제로 갈아엎어서라도 통일벼를 심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껏 재배하던 쌀을 모두 통일벼로 바꿨고요. 1972년 가을 쌀 생산량은 처음으로 30만 석을 돌파, 77년에는 600만 톤의 쌀을 생산하면서 쌀 자급률 100%를 이루게 되죠.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쌀의 자급자족에 성공한 건데요. 국민들은 그동안 한이 맺혔던 흰 쌀밥을 원없이 먹었고요. 14년 동안 금지됐던 쌀 막걸리 제조를 허가했죠. 급기야 쌀 생산량이 국내 수요를 초과해 해외에 수출까지 하게 되었다고. 이후 1980년대 냉해와 병에 더욱 강한 일품벼와 같은 품종의 자리를 내줄 때까지 통일벼는 늘 배고픔에 시달려야 했던 국민들의 애환을 달래줬죠. 단맛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식량난을 해결해준 고마운 품종인 건 확실한 것 같네요. 겪어본 적도 없는데 왠지 모르게 추억 돋고 애틋해지는 그 시절 음식 문화들, 다음엔 80년대를 해볼까요? 마무리, 아직 신기한 옛날 한국 음식 60년대 편 영상을 안 보신 분은 이어서 봐주시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봅시다.